하고 결심을 하고 관련된 방법과 비용 추계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출마 기자 선언할 때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며 이게 왜 가능한지 그리고 이것이 지하화되면 그 다음에 이쪽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오늘 설명을 드리러 이렇게 왔고요. 여기 지역의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들, 총장님, 시의원 부회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지금 서울에 있는 여러 지상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일단 1단계로 1호선의 지상공원부터 지하화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쪽 동쪽부터 온 것은 청량리역부터 시작되는 지상구간을 먼저 지하화 시작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지상구간을 보면 서울의 약 38km 정도가 지금 서울 동에서 서울로 관통하면서 지상구간입니다. 네, 이 비용을 보면 지하화하는데 비용은 킬로미터, 1km당 약 100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것은 복선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복선인 경우는 더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대략 저희가 보는 바로는 총 공사 비용을 약 8조에서 9조 정도 사이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국토부가 이 지하화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비용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국토부가 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인데 최근에 법이 바뀌고 조례가 바뀌면서 역세권 주변의 용적률을 700%로 상향시켜서 소위 말하면 주택 공급을 위한 여러 제도들을 지금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역 주변은 여기가 성동역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을 기준으로 반경 500m를 우리가 역세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역 주변에다가도 복합용도의 건물을 보충으로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촌역, 기차역 옆에 보면 밀리올이라고 하는 상업 건물이 현재 들어가 있고요. 그런 것을 여러분 공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서울역 위를 철도로만 있던 것을 씌워서 서울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기차역 위에 어떻게 건물을 짓나요? 그래서 서울역 위에 지어져 있고 신촌 기차역 옆에 밀리오레라고 하는 상업건물, 거기 극장과 상업건물이 이미 철도 위에 지어져 있고요. 소음 분진 전혀 없습니다. 저는 주로 그 밀리오레에 있는 메가박스 영화관을 이용합니다. 소음 분진이 있으면 어떻게 영화를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은 영등포역에는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서 있고요. 여기서 균형발전이라고 할 때는 결국 상대적으로 붙여져 있는 강북 지역에 여러 인프라를 드리겠다. 이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강남에 비해서 강북이 부족한 게 일단 첫 번째가 교통 인프라, 두 번째가 주거 인프라, 세 번째가 교육 격차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이제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를 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강북 지역에 여러 경전철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드리는 것을 도와드리고 이건 역시 사실 전임 박원순 시장이 계획 세우고 이미 완공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안들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오늘 그 지하철 1호선 지상구간 지하화를 우선적으로 실현하고 청량리역부터 창동역까지를 1단계 구간으로 먼저 지하화 추진하겠다. 그리고 그 지하화한 공간에 주거, 공공주택,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화 편의시설 등 강북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들로 채우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강남북 균형발전의 저의 구체적인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지가 있는데 굳이 왜 그 수십억 대의 강남 재개발 재건축부터 하려고 하느냐. 어차피 그렇게 고액 수십억 대는 아파트를 지으면 집값이 또 올라가고 투기를 억제하기 어려울 텐데 공급이 부족해서 하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면 오히려 강북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우면서 공급을 늘리자 하는 것이 우상호의 주장입니다. 다음 주에.